이번 시간은 626페이지 전기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설비는 문제가 뭐세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626입니다. 전기설비 쪽. 이제 공조설비가, 공조 및 냉동설비가 시험에 안 나오다 보니까 세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 정도 아마 출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예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공조 및 냉동설비가 시험에 안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전기설비의 개요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먼저 뭐 기초 이론에서 전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전압은 유일하게 출제됐던 게그 저압 기준에 교류 전류의 저압 기준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교류 전류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저압하고 고압, 특별 고압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압은 그래서 고압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압 기준으로 공부는 하시고요. 시험은 우리 아파트에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저압을 사용하겠습니까? 고압을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교류 보시면 600볼트 이하가 저압이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아파트 세대 내에 공급되고 있는 것이 저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20볼트에 지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하에 양수 펌프 가동되는 게 380볼트입니다. 그럼 저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중압 개념이 없고 저압, 고압, 특별고압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직류하고 교류가 다르거든요. 직류하고 교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 그러면 보통 이제 고압이 얼마 됩니까? 750볼트지 초과해서 7000볼트지요. 7000볼트지 이하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류는 600볼트지 초과해서 7000볼트지 이하까지. 그럼 상한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고압은 두개다 동일한 겁니다. 7000볼트지 초과되면 특별 고압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류는 750볼트 이하가 되겠고 교류가 600볼트 이하가 됩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시험 유형은 어떻게 될수 있는가 하면 교류만 다뤘거든. 직류하고 교류를 같이 다루거나 아니면 예들이 나오면요. 고압이나 특별 고압이 나오면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 고압이나 고압 기준을 내면요, 지문으로 등장이 될 겁니다. 전기설비에 일반 이론을 낼때 기본적인 지문 형태로 등장이 될것 같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페이지 627페이지 보면 전류 개념이 나오죠? 전류. 자, 전류,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그래서 이제 전류는, 자, 보통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직류하고 뭐다? 교류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직류하고 교류 이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직류하고 교류 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직류는 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이 직류 전류고 교류가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죠. 위상을 가지는 것이 교류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처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별걸 다 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이런 것도. 그래서 전하라든지 이런 정밀도를 요하는 거, 전하나 이런 전기 시계라든지, 그리고 이런 통신 설비들 그 이걸 써죠. 통신 관련된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이걸 씁니다. 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러분들 저거죠. 고속 엘리베이터가 직류 전동기 사용해야 되거든. 직류
감속기 이런 거 사용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전차들, 지하철 같은 이죠? 전차 종류. 전차. 그래서 KTX도 무슨 전류 쓴다? 직류전류 씁니다. 직류전류. 그리고 교류. 교류는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교류선인데, 그러면 이제 전열설비라든지, 이제 전열설비나 이런 동력설비 같은 거, 동력설비나 아니면 조명도 이런 걸 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등이죠. 조명, 전등 관련된 설비들. 그리고 저속 엘리베이터 이런 것은 이상하게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왜 이렇게 써놨지? 뒤에 거 막자.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저속 엘리베이터하고 고속 엘리베이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제 저속 엘리베이터는 교류 전류를 쓰고요. 고속 엘리베이터는 직류 전류를 쓰고 있습니다. 구분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항 개념은 도선에 전류 흐른 걸 방해하는 작용이 뭐다?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 개념은 저항이라는 것은 도선의 고유 저항, 비저항을 보통 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고유 저항 로에다가 곱하기 도선의 길이네. 도선의 길이를 도선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한글로 써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호를.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저항식이에요. 저항은 628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식 나오죠. 6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식이 나와요. 저항은 도선의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입니다. 저항이 커지면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이. 그러면 도선의 길이를 도선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야. 이게 도선의 고유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있죠? 이거하고는 비례 관계. 이거하고 저항하고 이것은 비례 관계고요. 비례 관계 속하고 단면적하고 뭐다? 반비례 관계. 저항은 단면적하고 반비례 관계예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점 간단히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주파수는 앞전에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한번 언급이 됐고, 주파수 지문 한줄 나왔습니다. 주파수는 지금 현재, 헤르츠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 헤르츠에서 1초간에 전류가 얼마나 반복되는가, 이것을 나타낸 게 헤르츠,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헤르츠 단위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옛날은 사이클을 썼었거든요. 지금은 헤르츠 단위를 쓰고 있다. 지문 한줄딱 냈어요. 그리고 629페이지 보면 영률이 나와요. 영률. 영률. 영률이라는 것은 앞전에 좀 깊게 들어가세요. 간단히 콘덴서 정도만 언급할 줄 알았더만 조금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르는 형태로 출제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안 내고, 앞전에 바로 냈으면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역률은, 보통 직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동일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생깁니다. 위상 차이가 생기는데 그것을 역률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역률 개선 장치가 역률 개선 장치가 무엇이다? 콘덴서예요. 콘덴서. 역률을 개선한 장치가 콘덴서인데, 콘덴서는 장치입니다. 부속품이에요. 부속품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가 됩니다. 그래서 역률을 개선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비 용량을 적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고, 콘덴서는 해로 해서 보통 병렬로 설치가 됩니다. 얘도 콘덴서는 뭘로 설치나? 병렬이야. 병렬 접속을 시킵니다. 콘덴서도. 자, 콘덴서도 보통 병렬 접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보통 역률을 개선한 장치가 콘덴서인데, 그럼 보통 소형 건물인 경우는 자, 기기마다 설치를 해줍니다. 기기마다. 그럼 여기서 소형 이런 주택 같은 경우, 소형 주택은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전동기죠. 형광등이나 이런 전동기, 이런데 콘덴서가 설치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콘덴서를 각자 설치를 해주는 거야. 콘덴서를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줘. 콘덴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대형 건축물은 변전실에서 일괄계에서 한대 대형 건축물은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해 줍니다. 변전실에서 일괄 개선을 해 줍니다. 일괄 개선. 그래서 보통 진상용 콘덴서 가지고 일괄 고압용 콘덴서 가지고 진상용 콘덴서로 일괄 개선을 해 줍니다. 고압용으로 일괄 개선을 보통 처리해 주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측면 좀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강전 설비 쪽에 가서 강전 설비 쪽. 자,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거기 페이지 630페이지 보시면 간선이 나와요. 간선. 간선에서 제일 먼저 출제했던 게 631페이지 하단에 보면 간선 설계 순서가 나와요. 얘를 갖다가 제일 먼저 출제를 했었습니다. 간선 설계 순서가 기출이 되었는데. 그래서 요새 흐름을 보니까 막 잡다한 거다 내는 주의라서. 그래서 그 간선 배선 방식 조금 봐두세요. 이 출제하는 분들이 보면 기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출제하는 것 같아요. 저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선 배선반 원래 간선이란 게 이게 간선입니다. 자, 배전반에서 자, 우리가 각층에 분전반 패널 보드가 있는데 이 분전반이 있을 때 분전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전반에다가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선이 해로 가야 되겠죠? 이때 배전반에서 이까지 이제 전선을 따주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 간선이라 해요, 이거.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 간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그리고 여기에서 분전반에서 패널 보드에서 뭐다? 자, 이 배선용 차단기겠죠? 배선용 차단기에서 분기회로 차단기 있는데 여기서부터 회로가 나가요. 그럼 이래서 전등이 있다 또는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요. 콘센트가 있을 때 여기에서 나가는 전선은 도선은 뭐다? 이걸 분기회로라고 하고요. 이거는 분기회로고요. 이걸 분기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선은 쉽게 이제 배전반에서 분전반에 자, 따주는 이게 간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631페이지 보면 나뭇가지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식은 그 그림 보시면 나뭇가지식의 경우는 간선을 배전반에서 간선을 몇 가닥밖에 안 나갑니까? 한 가닥밖에 안 나가는 게 무엇이다? 나뭇가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간선만 나가는 거고 그래서 평행식 두 개를 구분하시면 돼요. 평행식과 두 개를 구분을 꼭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뭇가지 방식은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는 거야. 간선 수가 한 가닥이에요. 한 가닥이고. 그런데 평행시의 경우는 분전반마다 간선이 한 가닥씩, 분전반마다 간선이 한 가닥씩 나간 거야. 간선 수가 간선이 하나씩 나간 거야. 한 가닥씩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행식이 당연히 그래서 이제 보통 얘는 소형 건물에 많이 사용, 소규모 건물 쪽에 많이 사용되죠. 소규모나 뭐 중규모 정도 사용해 소규모나 이런 건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물은 평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규모 건물은 건축물은 평행식으로 가게 됩니다. 당연히 시설비는 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평행식이 많이 들겠죠? 시설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고, 평행식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압 강하 현상이, 보통 이거는 말단 분전반의 전압 강하가 커요. 말단 분전반의 전압 강하가 큽니다. 전압 강하가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반면에 이거는 분전반마다 전압 강하가 균등합니다. 분전반마다 이 전압 강하가 균등합니다. 전압 강하가 평균화됩니다. 균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압 강하 현상이라는 것은 이걸 전압 강하라 그러는데 보통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전압 강하라 해요. 자,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전압보다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전압 강하가. 그래서 이제 전압 강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압 강하가 발생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쉽게, 자, 백열등이 옛날 어두워졌던 걸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전압 강하 현상 때문이에요. 그럼 110V 전압이 와야 되는데 110V 전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하가 크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방식은 사고의 범위가 넓어요.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고의 범위가 얘가 좁은 거죠. 범위가 좁다는 그 개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 두시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선 이제 굵게 변할 때, 우리가 적을 설치해야 될 것이, 자, 우리가 보안장치를 설치한 것이 나뭇가지식은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간략히 한번 봐 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632페이지 본 배선 방식에서 4번에서 한번 냈었습니다. 삼상 사선식에서. 삼상 사선식이, 220V대지하고 380V대지를 겸용할 때 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삼상 사선식은 나중에 분전반을 빌딩 분전반을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선이 네 개가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백색 이 중성선을 뭘로 나타내는가 하면 중성선이 백색이나 회색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백색 또는 회색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보통 백색을 해놨습니다. 백색.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흑색이 있고요. 적색이 있고 청색이 있거든요.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은 외우지는 마세요. 적색하고 뭐 청색 개념이 있는데. 그럼 보통, 이렇게 땄으면요. 중성선하고 다른 상의 선을 따 쓰게 되면 이건 220V대지가 나오는 전압이 나와요. 이렇게 따 쓰면 220V대지가 나와요. 그래서 중성선하고 따야 돼요. 근데 내가 380V대지 전을 따고 싶다. 그러면
중성선을 지한 나머지 색깔 선을 땄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380볼트지가 나와요. 다른 색선끼리 따면요. 380볼트지 전압이 나옵니다. 380볼트. 그럼 여러분들 빌딩에서 굉장히 큰 자 용량의 기계를 돌리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380을 따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깔 선이 그래서 네 가지 색깔 선이 나옵니다. 삼상사선식에서는 기억하시고 그리고 혹시 녹색 선이 나오면 이건 접지예요. 녹색은 접지예요. 접지. 분전반의 접지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하는데 녹색 선이 나오면 그 뭐다?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접지선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33페이지 분전반 패널보드가 나옵니다. 패널보드. 자 패널보드는 자 기기를 안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고장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전반 패널보드를 설치한 거야. 그러면 패널보드는 여러분들이 넘겨보시면 뭐 각종 많아요. 주택용 분전반부터 해서 종류는 다양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저기 분전반입니다. 옆에 전기 확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확 내려오면. 그래서 이 분전반 패널보드가 있는데 자 이 분전반은 자 옛날에는 자 저걸 썼습니다. 퓨저가 있었죠.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어디든지 초창기 전기 들었을 때는 퓨저가 녹아 떨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퓨저를 갈아 끼우면 돼 있습니다. 그럼 도중에 이 안에서 고장나면 아 고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TV 비싼 게 있잖아요. 비싼 TV는 막 몇천만 원 하잖아요. 몇천만 원 TV가 날아가면 돼요. 전기 잘못돼서. 그래서 분전반에 퓨저가 날아가요. 근데 요새는 퓨즈도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 자동 차단기로 해서 배선용 차단기가 딱딱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퓨즈가 없다 해서 노 퓨즈 브레이크 해가지고 NFB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둘 거 분전반의 위치 봅니다. 자 매 층마다를 부하의 어떻게 중심 부하의 중심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네. 부하의 중심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은 파이프 샤프트 부근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분전반의 용량의 분계로의 길이는 몇 대, 자, 몇 메다? 30m. 자, 우리가 아까 했죠? 저항은 길이의 뭐다? 비례 관계였잖아요. 맞죠?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요. 그래서 그 길이를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계로의 길이를 30m 이하로 두고 있는 게 30m 이하로 두고 있고 그 다음 분계 회로수는 20회선이 기본입니다. 예비 5번 그리고 넘겨봐서 635페이지 보면 분계 회로 구성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자 복도 계단 등 될 수 있는 같은 회로로 해줘라. 될 수 있는 같은 회로로 해주면 돼요. 될 수 있는 같은 회로 하는데 저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돼. 거기 4번에 석기가 있는 장소에 아웃렛 아웃렛은 이걸 아웃렛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콘센트 있죠? 콘센트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빼보시면 안에 철제처럼 박스가 있어요. 그걸 아웃렛이라 할게요. 아웃렛. 나중에 콘센트 이거 콘센트가 아니라 콘센트를 빼면 빼져요.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 그걸 빼면 됩니다. 안에 나사 모드 있고. 그럼 그 안에 철제트람이 있는데 그걸 아웃렛이라 할게요. 석기가 있는 아웃렛은 별도로 해주라는 겁니다. 별도. 자 그러면 이 아웃렛은 예를 들어서 저거죠. 뭐 욕실이라든지 에어컨 있는데 있죠. 이런 게 별도로 빼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겁니다. 어딥니까? 에어컨 보시면 에어컨도 가동하면 계속 뭐가 생깁니까? 물이 생기잖아요. 그 물을 밖으로 빼주고 있죠. 응축수를 맞죠? 그래서 그런 건 별도로 해주라는 겁니다. 별도로 처리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5번에 전등하고 콘센트도 별도 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단 소규모 주택은 예외예요. 그럼 빌딩들은 별도로 빼줘요. 이거 하고 있죠? 전등 이거 하고
콘센트하고 별도로 빼주고 있습니다. 빌딩은. 근데 단독주택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회로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기회로의 분기계폐기 시설에서 사고, 그래서 염두에 이겁니다. 이걸로 해놓은 거야. 배선용 뭐다? 차단기. 보통 NFB라 하잖아. No Fuse Break에서 NFB. NFB가 배선용 차단기가 스킵 브레이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런데 50A가 초과되면 별도 회로를 해야 돼. 회로가 50A 초과되는 것은 이거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별도 회로로 설계를 해줘야 되네. 50A 초과되는 회로는 별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큰 기기 있다. 특히 저런 거 있죠. 자, 겨울에는 히트기 됐다가 여름에는 에어컨 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암페어가 커요. 기기 뒤를 살펴보세요. 거기 전경 용량에 보면 암페어가 적혀 있어요. 그건 별도로 단독으로 따줘야 돼요. 보고. 그리고 딸 때는 항상 주의할 것이 차단기 있죠. 차단기에 암페어를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아무데나 연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단기 암페어가 적은 거에다가 큰 걸 달면 그냥 차단기 바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얘가 60A인데 차단기가 50A짜리 있다. 그럼 100%게 탁탁 떨어집니다. 시동 걸었다 하면 탁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9페이지 변전설비. 뭐 변전설비라고도 하고 또는 수변전설비 이렇게 칭합니다. 변전설비 또는 뭐다? 수변전설비. 쉽게 변압기. 변압기. 자, 우리가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공급해 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 난리 나요. 그래서 사용전압전류로 바꾸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변전설비 또는 수변전설비 이렇게 해요. 수변전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수변전설비. 쉽게 변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됐나요? 변압기.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고압의 전류를 그대로 건축물에 공급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전압전류로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이 수변전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설계 순서는 제일 먼저 부하설비 용량산출을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무슨 설비? 부하설비 용량산출을 하시면 돼요. 부하설비 용량산출을 하는데 부하설비 용량은 부하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산정하면 돼.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 부하밀도에다가 연면적을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돼. 부하밀도 곱하기 연면적. 연면적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자, 이 수변전설비 용량만큼 하면 너무, 이 부하설비 용량만큼 다 변압기를 하면요, 변압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수변전설비가 괜히 놀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러분들 봅시다. 집에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가 모든 실외 등을 다 켜고 모든 막 드라이기 다 가동하고 밥솥 다 가동하고 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용할 유리 있잖아요. 수용할 유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 그리고 부등률, 부하율을 고려해서, 부하율을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두 번째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야 돼요.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데, 그럼 최대 수용 전력은 대표적으로
부하설비 용량이 주어지면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곱해서. 그럼 부하설비가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해야 돼? A, B, C, 이렇게 D, 이렇게 따로 주어지면 합해하셔야 되죠. 부하설비는.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어떻게? 곱해주시면 돼. 수용과에 사용할 줄. 이게 최대 수용 전력이에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이게 초창기의 계산 문제로 냈었거든요. 요새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러면 수용률은 그 식이 보면 저기 나오죠? 637페이지 그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의 식이 나와요. 수용률, 부동률 나오죠? 수용률은, 자, 거기 최대 수용 전력이 분자예요. 최대 수용 전력.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최대로 사용하는 전력을 부하설비 용량으로, 아파트의 전체 부하설비 용량으로 나눈 거죠. 이걸 백분율한 거의 수용률입니다. 백분율.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겁니다. 100% 사용은 안할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최대 100%. 그래서 수용률은 보통 1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죠. 맞죠?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냈거든.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세요.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수용률에 대해서 정리해 식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수용률을 구하는 문제는 한번 다룰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구하고 나서 뭐라는가 하면 세 번째 바로 수변전 설비. 자, 변압기죠. 수변 설비 용량 결정 들어가는 게. 변압기 용량은 이 변압기였죠? 변압기 용량 결정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6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변전실의 구조 개념이 나옵니다. 변전실의 635페이지 있구나. 63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전실의 위치 나오죠?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부하의 중심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고, 최강 통풍 이용해서 특히 얘는 이겁니다. 변전실은, 한기죠? 한기를 통해서, 통풍을 통해서 습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습도 조절이. 변전실 전기를 쓰다 보니까 통풍이죠? 한기 통풍을 통해서 습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 있죠? 기계 설비를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보통 안될 때는 기본 원칙이 통풍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개념 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자, 거기 이제 637페이지부터 변전설비의 주요 기기가 나와요.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신 분은 차단기가 있습니다. 자, 차단기는요, 거기 나온 것은 거의 고압 차단기가 있고요. 서킷 브레이크 차단기가 있는데, 차단기는 지압 차단기를 공부하십시오. 거기 오는 거다 외우면 힘드니까, 지압 차단기를 써드릴게. 지압 차단기. 자, 지압 차단기는 여러분들 아파트 세대 내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압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가 있어요. 누전 차단기.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내부에 보시면, 자, 분전반을 열었을 때 한글로 써놨어요. 한글로.
요새 아파트 잘, 여러분들 쉽게 쓰라고 한글로 다 써놨다는 게, 누전 차단기에서. 그래서 저압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가 있어요.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이 누전, 이게 저압 차단기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분전반에 있는 차단기가 이두 가지예요. 누전 차단기하고 뭐하고 배선용 차단기 이두 가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39페이지 거기 보면 단로기가 나와요. 단로기. 자, 이 단로기는 일반적으로 자,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발로기 측면 발로기는 그래서 보통 이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부하 전류 개폐는 안 돼요. 발로기적인 측면은 이거는 부하 전류 개폐는 되지 않는 장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사람이 인위적으로 전기를 막 점검하거나 이랬을 때 회로를 갖다 차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하 전류 개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부하로. 그럼 가부하 걸려서 차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부하로 개폐되는 장치라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 보면 예비 전원 설비가 나옵니다. 예비 전원 설비. 그래서 예비 전원 설비는 지금 현재 이거죠. 화재가 났을 때 일반 한전 전원을 차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불도 꺼야 되고 맞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수술하는데 전기 공급해야 되죠. 현금 자동차 이런 공급 이런데 예비 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 2번에 보면 저거 나오죠? 이제 자가 발전 설비 있죠? 제가 찾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 설비는 현재 시방서상 1시간으로 밖에 있어요. 시방서는. 자, 자가 발전 설비 1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법령을 좀 찾고 있는데 법령이 찾기가 힘드네. 저번에 있던 게 옮겨가가지고 다른 법률로 옮겨가가지고.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자가 발전 설비가 몇 시간 가동하도록 돼 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아파트.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도 고층화되죠. 고층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으로 시방서가 현재 밖에 있어요. 자가 발전 설비에서 이런 시방서 기준에서는 현재 1시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1시간. 그래서 뭐 다른 조건은 없고요. 무조건 1시간만 나와요. 지금 현재. 1시간 기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몇초 가동하고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십시오. 왠가면 분야마다 약간 틀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병원의 수술실 있잖아요. 병원의 수술실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전원이 빨리 들어와야 돼, 늦게 들어와야 돼. 늦게 들어오면 안 되죠? 와, 뭐, 몇 초간 사람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빨리 가동해야 돼? 병원에는요, 병원의 수술실 같은 경우는 빨리 됩니다. 그 사용처마다 틀려요. 그 이제 초개념은.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직 예비 전원을 안 나오는 게 아마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 광범위하거든. 사용 기준이 다 틀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 수술실에 공급돼야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가동해야 되는 거 하고 이제 이 예비 전원 개념이 다 달라지니까 현재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봐두시고 그다음에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적어봅니다. 전동기는 643페이지 전동기 있죠? 이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전동기는 거의 안 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전에 644페이지 접지 공사가 앞전에 좀 깊게 나왔습니다. 접지. 아, 해줄 건데. 다른 데서, 어떤 데는 해준 데가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접지 공사. 그몇 미리, 접지 선 굵기가 법령에 가서 냈거든요. 그래서, 접지라는 것은 이겁니다. 전기 누수에서 하재나 감전사고 우려이기 때문에 접지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가 역사상 딱두번 냈어요. 두 번. 그래서 접지가 그때 5회 때인가 아마 그때 냈습니다. 4회인가 5회인가 모르겠습니다. 고디 한번 내고 21회 시험에 처음 냈어요. 역사상 딱두번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안 써놨어요, 일부러. 써놓으려고 하다 님들 외우실까봐. 그래서 이제 이 접지는요, 그래서 보통 그때 낼때 3종이 나왔었습니다. 3종 접지 공사가 나왔었고요. 5회 때인가. 그리고 나서 앞전은 접지선 굵기를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만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그 배선공사 방법이 나오는데, 646페이지 배선공사. 자, 배선공사 쪽에서는, 자, 목재 몰드, 몰드는 이게 몰드입니다. 똑딱이 형태. 자, 우리는 저 뒤에 보면 금속 몰드가 있고요. 저 에어컨 뒤에 보면 있죠? 저기 금속 몰드입니다. 그 몰드 공사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양면 테이프 부착한 것 뺏겨가 딱 붙이고, 전선 넣고 뚜껑을 닫는 거 있죠? 이런 것이 다 무슨 공사? 몰드 공사입니다. 목재 몰드고, 그다음에 애자 사용은 옛날 애자는 이게 애자죠? 애자는 사기로 된거 있잖아요. 사기. 사기로 돼 가지고 옛날 건물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전선 가마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래 밑에 옛날 총건물에 석가래 밑에 전선 가면 거기 누가 와서 꼭 앉았습니까? 제비들이 와서 앉았었죠. 맞아. 그 집중. 그래서 이제 이게 애자입니다. 애자. 자, 그리고 경질 비닐관 공사 합성, 이거는 공부해 놓으시고, 경질 비닐관 공사는 플라시틱 파이프 안에 전선을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기계적 강도는 약간 압력이나 충격, 열에는 약합니다. 열 같은 약한데, 장점이 절연성하고 뭐다? 내식성이 우승하죠. 그리고 시공 용이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3번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장점이죠. 석기가 있는 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관 공사가 출제되었습니다. 금속관 내부에 전선을 넣은 것이 금속관 공사입니다. 그 금속관 공사는 알아두실 것이 철근 콘크리트에 뭐다? 매설할 수 있어요? 매설할 수, 매입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금속관 공사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유일하게 철근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금속관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장점이 많겠죠? 기계적 강도 우수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런 거뭐 하재에도 강하고, 기계적 강도에도 강하죠. 이런 것이 다 장점인데, 그런데 금속관 공사의 단점은 적어놓으세요. 그것도 안 써놨어요. 일부러 옛날부터 설명을 해. 단점은 이 정설 공사가 어렵습니다. 정설 공사가 어려운 것이 이게 단점이에요. 금속관 공사의 단점은 이것이 단점이고,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선 교체는 용이해요. 전선 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전선 교체는 용이해요. 이건 쉽습니다. 이거는 장점이에요. 이거는 장점이고, 정설 공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정설이. 추가로 더하는 정설이 어려운 거고, 전선 교체는 용이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금속관 공사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줘야 돼. 제3종 접지 공사 들어가주면 돼요. 분전반이나 금속관 공사 이런 게 제3종 접지 공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금속 몰드 공사라고 하죠. 금속 몰드는 똑딱이 우리 저 뒤에 저기 금속 몰드입니다. 저 뒤쪽이 저기 에어컨 저 뒤에 있네. 금속 보이죠? 구성 모서리. 저기 금속 몰드면 똑딱이. 그럼 금속 몰드 공사는 그다 써놓으십시오. 자, 금속 몰드 공사가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금속관 공사의 자, 정설 공사로 사용한 정설 공사에 이용되는 것이 뭐 대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금속 몰드 공사하고요. 금속 몰드 공사나 아니면 가요 전선관 공사. 가요 전선관 공사 이두 가지 가지고 이 금속관이 정설이 어려우니까 정설 공사 이용 사용하고 있는 게이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용합니다.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가 두 가지입니다. 금속 몰드 공사나 가요 전선관 공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6번에 가요 전선관 공사 나오죠? 이것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몰드 공사는 꼭 기억하십시오. 몰드는요, 똑딱이잖아요. 그러면 몰드 공사는 습기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몰드 공사는 무슨 몰드든 관계없어. 목재 몰드든 금속 몰드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저런 것도 있죠. PVC 몰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전부 다 못써요. 몰드는 똑딱이는 습기가 있는데. 자, 그리고 가요 전선관 공사. 이 가요 전선관 공사는 구부릴 수 있는 거죠. 예, 전선 가요 전선관 공사. 얘가 답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가요 전선관 공사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배선이 이겁니다. 엘리베이터 배선 공사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배선 공사나 아니면 굴곡 배관지죠. 굴곡 장소라든지 아니면 천장 은폐 배선 같은데 천장 은폐 배선이나 아니면 아까 했죠?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금속관 공사의 정설 공사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가요 전선관 공사가 됩니다. 가요 전선관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2번 체크하십시오. 콘크리트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체크하시고, 콘크리트에 매설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매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콘크리트 매설하는 것은 누구다? 금속관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플로덕트 공사가 나옵니다. 플로. 플로는 바닥에 덕트를 보내주네. 바닥에 덕트를 보내서 이 덕트 내부에다가 자, 이게 뭘 보냈는가 하면요. 여기다가 전기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저겁니다. 인터넷선부터 해서 전화선하고 이런 걸 케이블선 다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동시에 보내서 백화점과 같은 이죠. 대형 사무소 이런 데서 직접 바로 꽂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형 사무소 엄청나게 사무실 크게 오픈해 놨잖아요. 그러면 각각 뭐다? 직원마다 TV, 저, 모니터하고 다 공급해 줘야 되죠. 전화선 넣어줘야 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프로덕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공사는 주의할 점이 7번은, 7번에 주의할 점이, 그러면 얘는 습기가 있는 장소를 못 써요. 습기가 있는 곳은, 있는 장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습기가 있는 장소는 프로덕트 공사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측면을 공부 학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점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648페이지 보면 배선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선기구. 자, 배선기구에서는 보시면 개폐기가 나오죠. 개폐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프 스위치 이런 게, 자, 이겁니다.
그럼 커버가 있으면 커버 나이프 써요, 지금. 뚜껑이 있느냐? 나이프는 뚜껑이 없는 거고, 커버 나이프는 뭐다? 뚜껑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커버 나이프 스위치하고, 자, 나이프 스위치 차이점은 그겁니다. 그리고 자동 차단기죠? 요새 이 노퓨즈 브레이크, 스킵 브레이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선용 차단기 보면 전부 다 이거 달려있죠? 이게 있습니다. 자동 차단기가 있습니다. 가전류가 흐를 때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부하전류를 개폐하는 거죠. 가부하 걸리면 개폐하는 것이 차단기 종류입니다. 그리고 뭐 접속기 이런 건 공부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점멸기 있죠. 649페이지 점멸기를 보시면 옛날에 냈는데 요새는 안 냅니다. 혹시나 해서 공부하세요. 복고풍 불까 봐. 그래서 이거는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거기 5번에 무슨 스위치? 타임 스위치. 자, 이 일정 시간 있다가 점등되는 거 있죠. 쉽게 여러분이 이겁니다. 아파트 현관이나 승강기 홀에 설치된 거 있죠. 그럼 승강기 홀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 어떻게 됩니까? 오래 기다리면 승강기 꺼지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스위치 자동 스위치 이 외부 조도에 따라서 켜졌다는 거. 가로등. 가로등의 스위치가 무엇이다? 오토매틱 스위치입니다. 오토매틱 스위치. 6번. 그리고 거기에서 자 9번에 삼로 스위치 계단 상하나 이런데 복도 긴데 양쪽에서 걸수 있는 이런 것이 삼로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약전 설비는 거의 낸것 같습니다. 거의 낸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냈던 게뭘 냈는가 하면 전체 약전을 묻는 걸 냈었고. 그 다음에 651페이지 안테나를 냈었거든, 안테나. 안테나 가지고, 이 안테나 설비 가지고, 했습니다. 왠가 하면, 안테나가, 요새 여러분들 이겁니다. 무슨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 집마다 안테나 하는 분도 있긴 있죠. 위생 방송 본다고 접시용 안테나 설치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우리 공청 안테나 있죠? 아파트에는 공청 안테나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 뭐 강풍 불고, 뭐 이제 비 오면서 강풍 불 때, 그럴 때 간혹 가다 끊어지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1번 있죠? 1번하고, 거기 4번 가지고 냈었어요. 1번하고 4번 가지고. 피뢰침 보호각하고, 떨어뜨린 거리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낸것 같아, 느낌이. 이거는. 그리고,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652페이지, 방제 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설비부터는.